저희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제일 늦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해요. 맞아. 왜냐면 먼저 하면 그들의 전략에 노출되거든요. 아, 맞다. 맞네. 미리 받아놓은 첫인상 투표 결과로 라운드 순서를 정합니다. 가장 약체라고 뽑힌 팀이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오. 순서를. 가장 만만한 헌터로 뽑힌 1위는? 네가 아까 들어가. 정말 삭신이 있으셔. 아무도 없어요? 앉아. 파이터 팀은 제일. 아 근데 진짜 파이터 헌터스는 위압감 있는 거 같아. 눈이 너무 무섭지 않아? 눈빛이 너무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눈이? 근데 형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근데 제가 좀 약간 사전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평균 나이대 그때 40대 좀 훌쩍 넘으시고 내가 봤을 때 허경환 팀장님도 저 팀장님 중에서는 허경환 팀장님이 제일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바디 프로필 몸이랑 그래. 실전 근육이랑 다르거든요. 정확해. 아. 보여주기 위한 근육이랑 그럼. 또 이제 진짜 힘 쓰는 거 아시죠 형님? 게임 나 그 야, 하여튼 쫄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 저 헌터스 좀 좀 그렇네. 왜 다 저 꼭지 오픈했는데 안 했잖아. 허 팀장님은 너무 바디 프로필 아니세요? 저거 닭가슴살에 아니 저 닭가슴살 그거 찍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저 잘 먹고 있어요. 나는 그 생각밖에 없어. 아 진짜요? 생각밖에 없어. 근데 궁금한 게 지금 태권 헌터스라고 하셨는데 다 태권도 하신 거예요? 선수 출신들이죠. 아, 네. 그럼 혹시 팀장님은 태권도장 옆에 있었어요. 아, 그렇지. 잠깐만 형, 봐봐요. 힌트잖아요. 아, 니가. 팀장부터가 힌트면은 아시죠? 힌트가 제일 낮은 거. 세탁을 잘못해가지고. 뭐 세탁? 락스에 담는 거. 락스에 담는 거. 빠졌어. 얼마나 하면 허 팀장님? 그걸 얼마나 많이 하면은. 가장 만만한 헌터스는 정혁 씨밖에 없는데. 정혁. 가장 일반인입니다. 그죠? 이분은 백명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겨야 될 상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터 헌터스라고. 아 그럼 동현이 이쪽 팀이 유리하네. 동현이 일단 해봐서. 동현이 형이 두 번 다 우승했어요.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우승했어요. 축하합니다. 1310만 원으로 1위. 동현이 형 팀이. 와 우승다. 오 안녕하십니까. 오. 와 맞다 우승 후보 왔어. 와 등장부터가 약간 뭔가 기선제압 당하는 느낌인데. 아니 원래 권투 잘하시잖아요. 춤이에요 춤. 그래도 소문이 와전돼가지고. 얼마나 하셨어요? 그냥 하루 끝났거나 해가지고 20년이라 그러는데 막상 한 건 한 2-3년. 이 정도 과대포장이면 와 거의 훌륭을 난 애기 보고 왔어. 애기 보고 다 이제 육아가 제일 힘들어 이 세상에서. 무감한 게 없죠. 네. 저희 아까 대기실에서 전부 다 누워 계시고 힘드셔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딱 보니까 나이들이 엄청 많으셔. 이길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팀장보다 팀원들이 중요한데 지난번 평균 연령 20대였거든요? 지금 여기 평균 연령 40대. 몇 살이세요? 저요? 형님 예전에 런닝맨때 말 편하게 하셨잖아요. 형, 쫄이씨 50, 형. 무슨 50이야? 쫄이씨 50이잖아요. 아, 그러네. 아 지금 우리 앞에서 아, 나 줄 수 있어요! 나 줄 수 있어요! 오! 자극하지 마 우리를! 아, 우리 하지 않는다 허리가 아파요 벌써? 어떡하냐 화이팅! 가장 약체라고 뽑힌 팀이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오. 순서를 가장 만만한 헌터로 제발. 뽑힌 1위는 허경원 헌터. 아! 축하합니다. 예.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찍지 말 거. 제일 마지막이에요? 역시 주장. 역시 주장. 주장. 그리고.